비율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번 시간 안할 겁니다. 근데 그 관련된 부분에서 볼 거고요. 바로 11페이지 오시면 제3절 법률행위 목조로 들어갈게요. 목조. 자, 다시 와서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개념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또 나중에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 넘겨보시면 첫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의 확정이 나와요.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확정 가능성이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없죠. 그래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법률행위는. 근데 문제는 또 어디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으려나 하고 가봤더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허벌판이에요. 그래도 그 분양계약, 매매계약은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의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뭐예요? 유효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직은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그 목적이 확정될 뭐가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행위, 매매계약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예요. 끝입니다.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목적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일 텐데, 첫 번째, 가능 불능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의인데,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가능한지 불가능, 불능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첫 번째 기억할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판단하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면 물론 뭐죠? 유효할 것이고, 불가능하면 뭐예요? 무효일 텐데, 과학적으로 따지면요, 물리적으로 따지면 가능해요. 돈은 되게 많이 들죠, 그죠? 댐을 건설한 다음에, 그죠? 뭐 물을 퍼내고, 그죠? 뭐 수십만 명 동원해가지고 찾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겠지만 못할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고 다 뭐로 가요? 가능한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무엇을 가지고요? 사회 통념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따라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어떤 걸 봤냐면, 제가 이제 보통 수업을 이제 오전 수업을 10시에 하잖아요. 서울에서 수업을 하면은 좀 남보다 좀 늦게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게 이제 막밥 먹고 옷 입고 있는데, 그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10년 전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달 토지를 분양한대요. 달 땅을. 근데 제가 그거를 보기 전에 그 미국에서 그달 토지를 분양하는 회사가 뭐 생겼다 이런 걸 해외토픽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또 이제 그놈들이 뭐죠? 한국에다가 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요? 달 토지를 분양한다고 신기한 일이다 해가지고 뭐죠? 그 아침에 그 TV에 나왔더라고요, 그죠? 근데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놈들 얘기는 이렇더라고요, 그죠? 지금이야 달못 가고 갈수 없지만 뭐 100년, 뭐 50년, 80년 지나면 달에 뭐 엽지처럼 왔다리 할 수도 있는 거다. 지금은 못 가지만, 못 가니까 땅값이 뭐죠? 똥값이지만 한 4, 50년 지나면 땅값이 뭐죠? 금값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네가 분양받으면 너는 뭐죠? 돈한푼안 되지만 후손을 위해서 똥값일 때 뭐죠? 분양받아둬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더라고요.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분양받아봤자 그 매매계약은 무효고요. 분양받자 4, 50년 지난 후에 법적으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를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따라서 나중일은 나중 문제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 사회 통념에 따라서 달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뭐죠?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돈을 내고 분양받았더라도 후손들이 법적으로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확 화딱지 나는 게 그런 거를 KBS에서 방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지만 수만 명이 뭐죠? 단돈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뭐할 가능성이 있어요? 티켓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운입도 말고 막 이런 저런 그제놈들 저런 걸 보고 내지 마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다시 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사회 통념에 따라 따집니다. 그다음 불능의 종류인데요. 해가지고 1번에서 맨 밑에 나와 있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요. 법률 행위를 할때 이미 그 전에 불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무효의 내용이 뭔지, 유효인경의 내용이 뭔지는 또 나중에 채권법 할때또 자세히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이런 얘기죠. 갑이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진 건물이라면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예요? 무효인 거고요. 매매 계약할 때는 집이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이 없어졌다면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여기도 생각해 볼게 있는데. 무효라는 말도 우리 나중에 정리할 건데요. 무효라는 말은 뭐냐면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을에게 매매 대금 줄 필요가 없고 갑은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니까요.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유효라는 말은 매매 계약이 유효면 매매 대금 줘야 되고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유효라는 말은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을 못한다면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뭐죠?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효냐 유효냐를 따지실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뭐예요? 유효.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집이 없어서 원시적 불능이라면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뭘 안져요? 책임을 안집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계약할 당시에는 집이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없어지면 후발적 불능이고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책임의 내용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교재 나오는 예를 들어볼까요? 한강에 제가 앉아 있는데요. 갑이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제가 이 여자분한테 수작을 걸려고 막 달려서 뽀뽀하려다가 이 여자분이 반항하는 바람에 귀걸이가 퐁당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막내 귀걸이 내놔라 방방 뜨고 막 고소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오빠가 꼭 건져줄게. 그렇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각서 쓰래요. 그래서 제가 각서 썼습니다.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오빠가 꼭 건져주겠다라고 각서 시장을 꽉 찍었어요. 건져줘야 돼요? 건져줄 필요가 없어요? 건져줘야 됩니까? 건져줄 필요가 없습니까? 했잖아요. 그죠? 자,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건지는 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뭐죠? 불가능한 거고요. 각서 쓰기 전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고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귀걸이 아무리 건져주겠다 각서 쓰고 지장 찍었더라도 건져줄 필요가 없고요. 건져주지 않더라도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간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오시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언제 할 거라고요? 채권법 할 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은 뭐 말 그대로예요. 전부가 불가능하면 뭐죠? 전부 불능이고 일부가 불가능하면 뭐죠? 일부가 불능인데 원칙적으로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넘겨보시면 3번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나눠놨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예요? 이 정도만 전부예요. 그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되 사회 통념에 따라서 불가능하면 불능인데 불능 시점이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원시적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고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이 적법이에요. 근데 법을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일단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뉩니다. 교재는 좀 어렵게 좀 써놨는데 우리 수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고 있으면 강행법규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돼요. 따라서 이미 법규를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이런 의문 같으면 아니 법은 지켜야 되는 거지 안 지키는 법이 어딨냐. 민법은요 한 70% 가량이 이미 법규입니다. 안 지켜도 되는 법들이. 따라서 안 지켜도 상관없는 임의법규는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목적이 적법해야 유효한다 할 때 이 법은 무엇만을 말해요? 강행법규만을 말해요. 근데 이 강행법규가 또다시 둘로 나뉘어요.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뉘는데 무슨 말이냐? 효력규정은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준수 여부가 강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그 법을 위반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도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따라서 단속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받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경우를 우리가 뭐죠?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중국집 음식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중국집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식품위생법은 강행법규죠. 그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안 받았어요. 무허가로 차려놓고 열심히 뭐죠? 짜장면을 팔았어요. 짜장면을 뭐 한 거죠? 매매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갑의 중국집이 무허가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이 무효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니까 갑은 돈 돌려주고요. 드신 분이 와서 한 번씩 5바이트 해줘야 되네.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무허가 음식점을 한 갑은 처벌은 하지만 요 매매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식품위생법의 요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잠깐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2번 강행법규 나와 있고 판단 규준이 일반적인 등지 한번 보시기 바라고 2번에 가지고 단속법규와 관계 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든 등이 나와 있고요. 넘겨 보시면 단속 규정에 가지고 뭐가 단속 규정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컨대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주택관리사 시험이기 때문에 뭐 무허가 음식점, 뭐 무허가 목욕탕 이런 건 안 내겠죠. 뭘 내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걸 내게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요거를 꼭 한자로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 전자하고 구별하려고요. 이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한자로 쓰는 거는 뭐예요? 앞전자고 한글로 쓰는 것은 뭐예요? 굴린 전자예요. 그래서 전매하면 한 번 더 굴렸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팔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앞에 매매가 아니라 뭐죠? 한 번 더 파는 게 뭐예요? 전매. 전대차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임대한 거예요. 전전세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전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구별하자고요. 제가 앞이란 뜻을 쓸 때는 뭐죠? 꼭 한자로 쓸 거예요. 그죠? 한자로 쓰고요. 한글로 쓰는 전자는 뭐라고요? 굴릴 전자 가지고 한 번 더 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라는 말은 등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팔았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뭐가 있냐고 있냐면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단속 규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는데 을한테 팔았습니다. 또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면 한 번 더 팔았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매가 되는 거예요. 전매. 동의하시죠? 대적이죠? 헷갈리지 마세요. 그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민법 법을 공부하면 용어가 여러분들을 환장하게 하거든요. 그죠? 근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던데 불편하시면 용어집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느냐? 자신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용어집을 보면 또 용어집이 또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우 나는 용어가 안 돼서 민법이 안 돼요. 그거는 왜? 민법 자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민법을 공부하는 과정은 뭐라고요? 용어를 정리하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먼저 설명드릴 거지만, 그 용어가 다 되면 이제 뭐가 끝나는 거예요? 민법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다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앞과 뒤가 뭐죠? 뒤바뀐 거고요. 영어주 한번 보시되, 보시고 나서 뭐 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죠? 원래 그게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보면 또 그게 또뭔 소린가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용어를 해가는 과정이고, 용어가 끝나면 무엇도 끝나는 거예요? 민법도 끝나는 거다. 용어가 안돼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뭐가 안돼 있는 거예요? 민법 자체가 안돼 있는 거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전매기죠. 자, 그럼 어떻게 돼, 병은? 을 앞에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이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FM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러면 을이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앞에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고요. 또, 병한테 등기해주면서 양도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이런 걸 내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을의 입장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번더 팔아먹었으니까 이런 행위를 뭐라 그래요?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과가 요 생긴 요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요, 등기부상으로는 갑에서 병으로 넘어온 것처럼 돼 있죠. 누가 빠져 있어요? 을이 빠져 있죠. 그래서 중간이 빠져 있다라서 이 등기를 뭐라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다 걸리면 을은 처벌도 받고요, 안낸 세금도 다 뭐가 하겠습니까? 추징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요 등기 자체가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병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뭐죠? 복귀돼 버리죠. 그죠? 그잖아요. 지금 갑에서 병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등기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가정을 해보면 병이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거든요. 병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병은 비싸게 주고 산재뺏기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잘못한 놈은 을을 뭐하여 처벌은 하되, 그 행위의 결과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요 규정은 대표적인 뭐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인데, 이게요, 그 주촉법. 지금 이 법이 없어요. 없고요. 폐지된 법인데, 판례기 때문에 옛날 법 이용으로 하는 거. 지금은 주택법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이 주택 건설 촉진법은 뭐가 되어 있냐면, 판례 나와 있는 건데, 전매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요. 여러분들 그 한참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전매행위 금지예요, 그게. 한번더 팔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어디나 다 그런 거고. 만약에 특별히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 안에서는 뭐가 금지가 돼요? 전매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정도 우리 판례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죠? 단속 규정으로 이해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보세요. K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말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매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한번더 파는 행위가 뭐가 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갑이 분양권을에게 또 팔았어요. 그럼 나중에 걸리면 갑을 물론 뭐 해야 되겠어요?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리면 을은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죠. 을은 비싸게 주고 산죄 뺏기 없는 사람이다. 을이 피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을 한 놈은 누구예요? 갑이지, 을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갑은 처벌하되 을의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고 판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고 할 테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1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효력 규정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의문이 좀 생기지 않으셨나요? 아니 왜 민법 시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떠들고 주택건설 촉진법을 떠들까? 왜 그러냐면요. 단속 규정이 민법에는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법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다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 규정만을 말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강행법규는 다 뭐예요? 효력 규정이에요. 따라서 다 뭐가 돼요? 강행법규 위반이면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습니까? 단속 규정이 없다는 거좀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지금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 해가지고 가와 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냥 안 넣으면 빼졌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봐 넣어놨는데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을 위반할 때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특별히 학설은 탈법행위라고 합니다. 자, 법을 위반해요. 근데 위반하는데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걸 뭐라 그래요? 탈법행위라고. 들으시면 돼.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다만 우리 판례는 탈법행위라는 개념 자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법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일방 통행면을 거꾸로 들어가세요. 거꾸로 들어가세요. 차를 운전하면서. 근데 만약에 그게 일방 통행로인지 몰랐으면 뻔뻔하게 막 들어가겠죠, 그죠? 그죠? 앞에 들어오면 비키 자식아 막 이렇게 했죠,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일방 통행로인지를 알면서 거꾸로 들어가면 막 비상등도 막 켜고 그죠, 그죠? 막 두리번거리면서 꾸물꾸물 들어가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은요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법이 내가 지금 이 하는 행위가 나쁜 짓이다, 법에 반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위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오히려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놈보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놈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뭐죠? 나눠서 판단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법원은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효력 규정이면 그냥 뭐예요?
무효인 것이지 탈법행위라고 해서 별도의 효과를 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교재에 나온 부분을 굳이 먼저 읽어볼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강행법규 효력규정이 위반하면 그냥 뭐가 돼요? 무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네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의 사배적 타당성이 나옵니다. 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해가지고 법조문이 나와 있죠. 103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무조건 내는 부분인데 이렇게 됐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103조를 잠깐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됐다. 다른 말로 하면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도대체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번 해가지고 그것이 그러한 내용이 뭐죠? 민법 103조의 의미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뭐가 반사회적인지 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뭐까지 봐야 돼요? 판례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몇 번 공부하면 느끼셨나요? 신의 성실의 원칙 하면서 판례 공부했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 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법조문 자체가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뭐까지 봐야 돼요? 판례까지. 저번 주에 제한능력자하면서 판례 얘기 별로 안 했죠. 왜요? 법에서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그 내용이 뭐가 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뭐까지 볼 필요 없어요? 판례까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문하고 판례를 공부하게 되는데 조문이 잘 되어 있으면 뭐만 공부하면 돼요? 조문만 공부하면 되고요. 이렇게 조문이 엉터리로 되어 있으면 뭐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판례까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판례를 공부하는데 자 그럼 뭐가 반사회적이냐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핵심 판례 가지고 우리 판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유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판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여기까지 주어예요. 이 판례는요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잘 파악하시는 여기까지 뭐예요? 주어예요.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서 첫 번째 여기 나네. 자, 뭐가 반사회적이냐라고 질문이 된 우리 법원은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줄이면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된다, 반사회적인 경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봐도 그냥 반사회적인 경우에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그죠? 첫째가 반사회적. 첩계약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것은 민법 시간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죠? 바른생활 문제이고 도덕 문제니까, 그죠? 첩계약, 그죠? 뭐 범죄계약, 그죠? 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뭐 도박,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뭐예요? 반사회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형은 뭐예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자면 라는 말은 뭐예요? 딱 보면 뭐죠? 반사회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끝이 얘기죠. 그 다음도 중요한데 보시면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두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자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뭐가 아니래요? 반사회적이지 않대요. 그 말은 뭐냐면 두 번째 유형은 겉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대요. 그렇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인 거죠. 참고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내긴 해요. 작년에는 올해는 첩계약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첩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묻는 미친놈은 없어요. 그건 뭐죠? 안 와도 알 수 있으니까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요. 실제로는 요 밑에 것부터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겉보기에는 뭐하지 않다고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있다는 얘기죠. 좀 계속 보자고요. 라에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해서 첫 번째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생각을 해보죠. 제가 제처하고요 부부싸움이 있어요. 안 산다 인간아 그랬더니 그러더라면 그래 나가 있냐라 그랬더니 아유 많이 이상하네 나 그랬더니 좋아 내가 내일 나간다 오후 3시에 그래 우리 내일 오후 3시부터 별거 하자. 이게 무슨 계약이요? 별거 계약이잖아요. 뭐 그 자체는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후 3시가 됐는데 이 아줌마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막 경찰관이 와가지고 제 차를 막 강제로 끌어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반인륜적이잖아요. 따라서 별거 계약은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오후 3시까지 별거 하기로 했어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초는 안 나가도 뭐예요? 상관이 없는 거고 국가라 하더라도 그것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항상 민법은 뭐라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남들 다 아는 뭐 첩계약이 무효다 이런 건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누님 말씀드립니다. 그죠? 두 번째.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입니다. 불륜 관계가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어떤 아가씨를 좀 꼬셔보려고 뻐꾸기 날렸어요.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내가 너하고 결혼해 줄게. 이게 뭐예요?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인 거죠. 그죠? 또 내일은 우리 마누라가 지금 병 걸렸거든. 죽을 거야. 얼마 안 나서 죽으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 뭐 사별하면 뭐 결혼해 줄게. 이런 것들 자체는 뭐 불륜 관계가 아니라면 그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강제할 수 없어요. 왜요?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뭐 할 수는 없어요? 혼인시킬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아무리 제가 이혼하면 너하고 혼인해 줄게라고 예약했더라고 실제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국가가 저에게 강제로 뭐 할 수는 없어요? 결혼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 계약은 뭐죠? 무효이고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또 혼인빙자 가늠죄가 첫 폐지가 됐죠. 혼인빙자 가늠죄라는 거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형사적으로도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계속 보시면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죠. 그죠? 두 번째 계속 여기 걸려있는 겁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가 반사회적이라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야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1억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물론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죠? 그죠? 1억 주겠다는 건 뭐 사기주에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조건이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 주겠다라고 했다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 1억을 갑을 죽이기로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이니까 무효니까 죽이기로 했더라도 그 사람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안 죽여도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조건만 무효다 이래버리면 1억을 죽이려 한 것은 유효가 되니까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갑을 살해하기로 한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증여하기로 한 것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갑을 안 죽여도 되지만 1억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입니다. 근데 계속 보시면 또 이렇게 되겠죠?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세 번째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만약 여러분들이 한 5년 전에 주택가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잘 안 내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공무원하고요 어떤 계약을 했냐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요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정당하게 뭘 받기로요? 직무를 집행받기로?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돈은 뭐가 돼요? 뇌물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죠? 아, 분위기 싸한데. 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 하기로 하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다만 돈 받고 하면 이것도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드라마에서요. 그 최근에 한 몇 달 됐는데 김영민이 나오고 이렇게 법정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네, 너의 목소리가 들렸나요? 그죠? 그 김영민 나오고 그랬나요? 근데 그거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 김영민이 이제 유력한 이제 그 증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증언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김영민은 뭐죠? 착 주인공이니까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겠죠? 그죠? 그랬더니 그 여자인데, 이 여자분이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증언 좀 해줘. 그랬더니 얼마 줄 건데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김영민 이러더라고요. 너한테 돈 주는 건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럼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다라도 그 대가로서 뭘 주면 안 돼요?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돈 주기로 하면 그건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가 돈 줬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자격 박탈당하고요. 민사적으로는 뭐죠? 반사회적인 법률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이기 때문에 약속한 금전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그죠? 자, 행위 자체가 뭐라 하더라도요? 정당하다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계속 보시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표시되거나 알려진 이렇게 나와있죠. 따라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만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법률행위를 하게 된 뭐가 반사회적이라고요? 동기가 반사회적이에요. 언제 무효라고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만 그때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을이 갑한테 물어봤어요. 아, 근데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물으셨어요? 제가 이거 도박장을 개설하려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도박장을 개설한 동기가 을에게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니까. 요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고, 따라서 나는 너에게 못 빌려주겠다라고 이행을 뭐할수 있는 게 거절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른 거 해볼까요? 자, 을이 갑과 을이 사업자금에 대해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적이지 않죠? 을이 갑한테 물어봤어요. 아, 근데 뭐 하시려고요? 아, 몰랐어요? 밀수 좀 해보려고요.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출자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너한테 출자 못하겠다라고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감 오시죠? 제가요 수업 끝나고 저 홈플러스 가가지고 칼을 샀어요. 사시미를 샀어요. 칼을 구입하는 것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칼을 사시면 두 대를 어떻게 딱 사죠? 캐시하자마자 딱 썼더니 아줌마가 아니 밤늦게 웬 사시미 그러길래 된놈 죽이려고요 라고 동기 살인한다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요칼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당신에게 칼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그때도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실제 여기다가 이제 두 가지를 더 보태면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아리까리한데 간단하게 좀 보면요. 이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죠? 큰 가로로 세 번째. 큰 가로로 세 번째. 가족법상의 자유는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가족법상의 자유는 국가라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이러한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라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자유를 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따라서 가족 중에서 미혼 커플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미혼 커플의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제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시니까 제가 올 연말까지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제가 마음이 안 바뀌면 내년 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버지하고 뭐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인을 만났더니 애인이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면 방방 뜨길래 그 다음날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올해 안에는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부부가 등장해서 등장인물 조심하시는데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입니다.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새 우리나라 이혼 숙려제도 해가지고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죠? 90일 후에 보겠습니다, 그죠? 그죠? 그 왜 그러는 거죠? 하도 이혼을 많이 하니까 매출이 90일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위헌입니다, 위헌. 헌법에 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국가라도 제한할 수 없는 자유거든요. 근데 국가가 뭔데 90일 동안 이혼하지 말라고 제한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중이고요. 아마 100% 위헌 판결 나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다시 뭐 그것을 개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위헌 판결 받아서 없어지기 전에 뭐 하려고요? 개정하려고 논의 중인데 뭐 요새 싸움 중이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되고 있지만 아무튼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될 자유고요. 국가라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고 법이 제한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개인이 제한한다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은 시험에 이게 잘 나오거든요. 상식적이지 않거든. 왜냐 우리는 왜요? 이혼은 나쁜 짓이고 제한해도 뭐죠? 상관이 없다라는 국민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마세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뭐죠?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판례를 두 가지 예를 드는데 그건 들으시면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갑이 어느 날 을한테 그런 거죠. 여보, 그동안 애 키우고 부모님 부양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내가 당신한테 20억짜리 땅 줄게. 토지를 뭐죠? 증여하는 거죠. 그럼 을이 어떻게 해? 눈물이 핑 돌죠. 그죠? 이 인간이 드디어 나를 가치를 인정하나 보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근데 있잖아. 혹시 몰라서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헤어지면 이혼하면 그딴 이거 돌려줘야 돼 라고 계약을 했어. 이해되시죠? 자, 20억짜리 땅을 주면서 눈물이 핑 도는 아내한테 혹시라도 우리 헤어지면 그때는 돌려줘야 돼.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에요. 왜냐하면 을이 이혼을 못해요. 왜요? 이혼하면 얼마 날려요? 20억 날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혼하겠어요? 그죠? 지금 인간이 맨날 밤마다 때려 좁혀도 지금 이혼하면 못 참으면 얼마 날려요? 20억 날리는데 20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죠?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맷집 키우고 막 그러겠죠? 그죠? 따라 이런 계약은 실질적으로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돼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죠? 반사회적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갑이 이제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면 여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아파트를 당신한테 줄게. 그래도 우리 함께 사는 동안은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팔아먹지 마
처분을 금지시켰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아파트를 주면서 내가 아파트 당신한테 주는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사는 동안은 이거 단대 팔지 마라고 제안을 가했어요.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나요? 저 같으면 내일 당장 이혼하겠네. 왜냐하면 함께 사는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계약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계약이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왠지 위가 더 나쁜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라니까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뭐죠?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부가 등장하면 뭐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뭐죠?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될 생각은 반사회적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건 제가 내일 모레 할게요. 그죠? 제가 차 시간이 있어서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인간 본성의 발현부터 시작을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하단에 위반의 유형들을 한번 하나 어떻게 해요? 점검을 해가지고 어디까지